오늘은 신한금융투자 TFC 강남금융센터 이상경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하러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야간 선물 기준 0.7%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보합보다는 조금 더 강한 느낌 지금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전망하신 이유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앨런 머스크 발언을 가지고 트위터가 27% 정도 상승을 하면서 기술업종 전반적으로 반등을 좀 이끌어주는 모습이었고요. 국내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5%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대부분 사업개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아마존, 애플, 구글 전 업종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이제 국내에서 봤을 때는 유가 부분이 4.4% 반등하는 모습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1.1% 정도 여전히 반등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만약 국내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전제 하에는 환율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전일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환율 하락은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일 국내 시장이 오늘 미국 시장 반등을 일정 부분 반등하면서 시장을 좀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앨런 머스크 발언을 중심으로 기술 업종들이 반등을 줬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에너지 가격의 좀 안정화 쪽을 보고 계시는 것 같고, 환율의 움직임들, 외국인들의 수급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짚어주셨네요. 뭐 어제 우리 시장이 좀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을 하긴 했지만 내용적인 면만 보면은 아직도 종목별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어서 투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오늘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네, 계속 제가 한 달여 가까이 말씀을 드리는데 반등 시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비중을 줄이라는 측면은 주도주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들어설 수 있는 주도 업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장단기 금리차,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제 오픈이 되는데, 대부분 4분기에 비용 처리 부분이 일정 부분 크게 나오는 기업들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4분기 실적은 그렇게 썩 유쾌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들이 1분기 이연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수출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이던스를 잡았을 때 1,220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올해 예상치를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상존하는 가운데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현물 쪽에서 매도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이거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블록들을 중심으로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들 매도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급적인 부담감이 상존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에 이제 거리두기 제한이 좀 해제가 되면서 리오프닝주 중심으로는 반등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도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 업종이라고 보는 특별한 업종이 없고,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존재하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